지갑은 그거 제가 잘 몰라요. 그건 나중에 또 알아봐야겠죠.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김기리 씨를 박수로 소개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네네. 이 친구 아직도 이거를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100초 안에 하면 좀 다급해서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못할 것 같아서 아, 네네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KBS 공채 26기 개그맨 서태훈 씨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아하. 뭐야? 네, 때는 저 2년 전 일이었습니다. 네. 서태훈 씨가 저랑 한 기수 차인데 한 기수 후배인데 잘생긴 개그맨이죠. 외모는 굉장히 귀공자 스타일인데 조금 집안 형편상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같이 가기로 한 행사가 당일날 취소가 된 거예요. 근데 계약 조항에 이제 부득이하게 행사가 지연이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드린다라고 이제 써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서태훈 씨 100만 원 거까지 들어온 거예요. 저한테 같이. 제가 이 친구를 현금지급기 앞으로 데려와가지고 이 100만 원을 그냥 딱 줬어요. 근데 저는 이 친구 반응이 에이 선배님 뭐 이런 거요. 아 왜 그러세요? 이러면은 그래야 이거 원래 저기 행사 그 나온 돈이야 이러고 주려고 했는데 얘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를 안은 거예요 거기서. 안고서 선배님 저 진짜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선배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안겨 있잖아요. 등을 두들겼죠 일단. 그러면서 야 너는 내 후배가 아니라 내 동생이다. 이렇게 멋있는 척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아직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요. 진짜? 네. KBS 공채 26기 개그맨 서태훈 씨. 서태훈 후배, 그 돈은 네 돈 100만 원이었어. 제일 도잡스러운 게 돈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거야. 이거 남의 돈을 말해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근데 제가 그래서 사실 며칠 뒤나 이렇게 좀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얘가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졌으면. 개그맨 3, 4년 정도 되면은 이제 그냥 가볍게 선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선배 이러는데 아직까지도 선배 안녕하십니까? 아, 그 감동을 잊지 못하고. 네. 야. 존경까지 하는 것 같아요. 본인 돈인데. 뭐 다시 한번 그 저 사과를 하세요. 왜요? 현아. 나중에 1,000만 원을 진짜 줄게. 오! 대신 너 힘들 때. 야 멋있다. 야 멋있는 척하지 마. 지금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기 씨. 진짜 진심이에요. 진짜 아끼는 동생이거든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김기리 씨에게 박수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과연 오늘 공감해 주는 누가 될까요? 풀하우스 하이라이트죠. 삼행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삼행시의 주제는요. 네네. 미안해로 정해봤습니다. 그래요. 엄 교수님, 네. 한번 띄워주시죠. 미! 미! 미처 준비도 못했는데 아이가 결혼을 한대요. 안! 안식구를 눈치로 보니 따로 모은 것도 없나 봅니다. 해! 해주고 싶은 것도 많은데 무심한 날짜만 다가옵니다. 자 이제 그 삼류 아나운서죠? 우리 조우정 아나운서. 저는 어떤 결혼 당사자의 마음을 대변한 시를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자, 해볼게요. 미안해 삼행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결혼 전에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안 갖고 버텼던 빚이 좀 있어. 해결 좀 부탁해. 좋아, 진짜. 근데 진심이 담겨있네요. 이게 아니고 저 오정 씨가 진짜 있는 것 같아. 아, 내 마음을 대변한 거예요. 그래요, 있는 것 같아요. 그 남자는 여자에게 이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합니다. 너에게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반대로 여자는 남자에게도 이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합니다. 돈이 무슨 소용이 있니? 사랑이 전부야. 가을이 되니까요. 근데 거짓말이라도 좋아요. 그런 얘기 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제 옆에만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 가족의 프로그램은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마산 명산 몽고간장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사임당 화장품에서 국민관광 상품권을 드려요.